안녕하세요. 이영수 작가입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고요. 일남 삼녀 중에 막내로 자라서 좀 말괄량이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라고 하면 뭐 고삐 풀린 망아지. 그게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붙여준 그 별명이었고, 동네에서 이제 저희가 그 슈퍼마켓, 지금 좋게 말해서 슈퍼마켓, 옛날에는 구멍가게, 그거를 하고 있던 집이고, 담배를 팔다 보니까 담배가게 막내딸. 이게 이제 동네에서 불리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소리도 듣게 되었고, 그래서 별명을 또 하나 얻게 된 꼴인데, 둘다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데리고 뒷산에 가서 운동을 하고 그러기를 원해서 배드민턴 같이 쳐주기를 원하셔서 새벽마다 이제 불려나가서 마지못해 운동을 하게 되고 이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성격이 좀 쾌활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도 많이 좋아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조금 이제 힘든 지경으로 가서 그 쾌활하고 밝았던 그 성격들이 좀 많이 사라졌었어요. 그리고 소심해지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그 성격들이 은연중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진 상황이에요. 지금은 경기도 태권도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태권도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면은 뭐 태권도가 뭐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오빠가 고대를 딱 입학을 하고 제일 먼저 가서 한게 태권도 체육관에 이제 접수를 하고 운동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열심히 나갔더니 그만두더라고요. 힘들다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대신 하겠다고 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3단 이렇게 따게 됐고, 또 이제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면서 다시 이제 또그 체육관 관장님하고 인연이 돼서 이제 야간 대학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4단, 5단, 6단 이렇게 쭉 따오면서 지금 현재는 6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권도 심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 6단까지, 6단은 제가 처음 봐가지고.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3단에서 4단 가는데 뭐 4년 걸리고 뭐 이런 식 아닌가요? 네, 맞아요. 1단 따면은 1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2단 따면 2년, 3단 따면 3년 이래서 4단까지 따는데도 최소 7년에서 8년 그렇게, 네. 그러니까 기간이 필요로 하고요. 제가 지금 부지런히 해서 만약에 9단까지 딴다 그러면 70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네. 태권도라는 게 작가님한테 좀 네.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태권도는 삶에 뭔가 원동력인가 뭐 이런 게 되셨나요? 네, 저한테는 제일 큰 힘이 됐던 게 태권도예요. 태권도보다 저는 무용을 더 좋아했고, 무용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5살 때 언니 오빠들이 테레비를 켜놓고 보면 저는 이제 꼽사리로 껴서 앉아갖고 좋은지도 싫은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따라서 보게 되다가 그 발레리나가 무용하는 걸 보고 그 어린 나이에 엄청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사람 몸으로 저렇게 할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고, 뭔지는 모르지만 저걸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크면서 그게 무용이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이제 그 영화를 봤던 그 장면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혼자 연습을 하면서 그게 제 놀이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소심한 성격에, 그러니까 이런 쾌활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내성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무용 배우고 싶어 가르쳐줘 이런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무용을 못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포기를 하려고 할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무용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경험으로 다 끝났게 됐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홧김에 배운 게 태권도예요. 근데 그 홧김에 배웠던 게 태권도였지만 제가 살면서 저한테 등대 같은 역할을 해준 것도 태권도고, 또 제가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줬던 것도 태권도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계획을 잡아서 움직이고자 하는 것도 태권도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자 하고, 그 태권도는 어찌 보면은 제가 뭐 크게 활약을 하는 건 아니지만 태권도인이 되고 싶은 게, 오리지널 태권도인이 되고 싶은 게제 마음입니다. 이번에 이제 쓰신 책에 보면 이제 행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작가님께서 이번 책을 좀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아들 때문에 쓰게 되긴 했지만, 어찌 보면 제가 깊숙이 마음 깊
깊이 나도 책을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쓰게 됐는데 제 삶이 뭐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요. 순탄하지는 않은데 이 삶이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약간의 힘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랑스러운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저를 보면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힘들 때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힘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아, 그분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했다는데 나는 고작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아, 나도 잘 이겨내고 버틸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얘기가 누군가에는 그런 작은 도움, 힘이 좀 되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쓰게 됐습니다. 아, 저도 그 작가님 책 읽으면서 많은 힘을 얻었거든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 저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묻고 싶었던 게 좀 죽음에 대한 얘기였어요. 일단은 아버지께서도 죽음을 겪으셨고 그 아버지 죽음을 보면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잖아요. 사람은 왜 태어나고 왜 죽을까? 여기에 대한 좀 답을 좀 찾으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5년 만에 작은 언니가 피부암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작은 언니랑 저하고는 3년 터울. 그러니까 이제 많은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러고 이제 늘상 치고받고 말다툼하고 옷 때문에 다투고 막 그랬던 언니가 제가 24살이고 작은 언니가 27 되면서 구정 음력으로 이럴 일이죠. 그때 아침에 언니가 죽게 됐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죽음이라고 하면 왜 나이 먹어서 죽는 거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 젊은 사람이 내 또래가 죽을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의문. 왜 태어나고 왜 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했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집이 그 종로이가 교보문고 거기까지 이제 가려면 한 20-30분 버스 타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교보문고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거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음에 딱 잡아서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전혀 생기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만 드입하게 됐는데 그 책도 저는 스타일이 뭘 하나 보면 이렇게 정독을 하고 그러질 못하나 보니 요거 조금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보고 있던 게 종교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문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의문을 풀고 싶었는데 더 많은 의문이 생기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게 된 게 역학적으로까지 또 보게 됐는데 그 역학은 이게 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해를 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뭔지 모르지만 아 이게 나름대로의 그 이해가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렇게 봤는데 보다가 보니까 사람이 태어날 땐 태어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태어나기 전에 그 영혼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윤회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면 성장을 위해서 또다시 윤회를 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최종 사람이 태어나는 이유는 그 영혼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바꿔가면서 태어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성장을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목적 은 자신의 영혼의 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이런 막연하게나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죽는지에 대한 올바른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제가 정리한 건 거기까지였어요. 그렇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가까이 좀 맞이하면은 이게 또 삶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솔직히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언니의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슬픔에만 잠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의 있었던 일, 묘지, 산소에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 저런 걸 생각하면서 그냥 종교에 푹 빠져서 그렇게 그냥 생활을 할까? 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았고
이제 그래도 엄마가 계시니까 또 내가 이렇게 살면 엄마가 더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속기가 한참 유행이었고 그래서 이제 속기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제 속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국회 속기사로다가 시험 봐서 합격을 하면 네. 그렇게 일을 하고 내가 조금 더 잘 살아서 엄마를 좀 더 많이 웃게 해드려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 그때 나이에는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거는 좀 정리가 되셨나요? 지금은 그동안은 이제 뭐 빚을 갖고 막 거기에 치여서 오로지 그걸 빨랑 짐을 벗고 싶다 네. 이 생각밖에 안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고 행복했던 게 누군가에게 작게라도 도움이 됐을 때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크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래서 아마 최종 목표는 최종적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간다 하는 거는 누군가를 위한 삶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삶 그리고 그게 이제 막연하게 그냥 그런 도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헤맸던 것처럼 그런 오랜 시간을 그렇게 암흑 속에서 살지 말고 조금 더 빨리 벗어나서 본인이 굉장히 가치 있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좀 인지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게 옆에서 내가 서포트를 해주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크든 작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하나 작게는 누군가의 도움이지만 크게는 크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우리나라 이제 태권도 종주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태권도를 자기네 거라고 주장을 하는 나라가 생겼어요. 네, 아시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원래 태권도는 차렷 경렛 이게 전부 다 한국말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전부 다 한국말로 그걸 하는데 네. 한 나라가 그걸 한국말로 못하게 그거를 이번에 해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네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태권도가 우리나라 종주국이면서도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네. 근데 올림픽 종목으로 계속 유지가 되려면 네. 한 번 딱 채택이 됐다고 해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한 번 4년마다 컨펌을 해. 네. 아, 이 종목을 뺄까? 계속 가도 네. 되나? 이거를 계속 해요. 근데 태권도가 사람들이 보면은 시합하는 게 재미가 없다, 네. 따분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이게 이제 거론이 자꾸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게 올림픽 종목으로 유지가 쭉 되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엄청난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유지가 되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세계 태권도 협회 연맹에서도 이제 못 사는 나라에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봉사활동 같은 거 그런 네. 것도 암암리에하고 또 시합에 재미가 없다 해서 네, 네.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사람들이 보는데 흥미있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규정도 바꾸고 그걸 여러 차례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면서 지금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태권도 전용 시합장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종주국답게 이제 외국에서 그 성지순례 하듯이 우리나라에 딱 태권도 때문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오면 이제 뭐 태권도원이나 국기원이나 이제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태권도에 대한 거를 다 보여주면서 태권도의 그 발전상이라던가 이런 역사 이런 것도 알게 해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있으면서 이제 태권도 전용 시합장이라는 것을 네.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모든 교육 시스템이 그 영상으로도 가능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지금 이제 국기원이나 태권도원에서도 하지만 네. 전용 시합장은 없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 나름대로 혼자 또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협회 회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태권도의 발전에 내가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이건 우리나라 운동이잖아요. 우리나라 무예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 우리나라 정신이 있는 거라서 이거는 무조건 발달을 더 발전을 시키고 우리가 유지를 해나가야 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다가도 제가 남은 삶을 네.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이 전용 도장이라는
돌이라는 게 피겨스케이트장처럼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네. 전용 시합장이 없어서 네. 시합 때마다 여기서 빌려서 하고 여기서 빌려서 하고 대여해야 되는데 네. 거기가 이제 다른 걸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하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나 좀 있었고 그래서 전용 시합장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그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유도했던 데서 태권도도 겨루기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네.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시합장이 없으면 어떤 학교의 체육관을 빌린다거나 네. 종합운동장 체육관을 빌린다거나 이렇게 이제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어딘가에는 그래도 전용 시합장이 있어서 태권도가 국기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전용 시합장이 없고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 이제 작가님 그 이제 어려운 인생의 힘든 시기를 네. 좀 극복하게 해준 작가님의 뭔가 동기 혹은 무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혹시 있으실까요? 처음엔 너무 힘들고 네. 그럴 때는 이 네. 빚이 너무 많고 날마다 독촉 전화를 받고 이러다 보면요 아무 생각이 그쵸. 없어요. 그냥 이제 오로지 돈을 벌어서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전화하는 거를 막아야 되는 것밖에 집중이 거기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조금 기다려라 해갖고 일당 받아서 그걸 모아갖고 얼마 보내고 네. 또 딴 데서 전화가 오면 또 모아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오로지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지. 네. 제가 못 견디는 거죠. 그러고 이제 전화를 그렇게 할 때마다 고분고분 받다가 어느 순간 제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면 제가 일을 못합니다. 제가 일을 해야 갚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전화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안 받으면 또 집으로 쫓아오겠다고 네. 하니까 솔직히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네. 제가 시달리는 거였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힘들 때는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었고 다른 걸 생각을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내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때 그때에 이제 작은 희망이라도 나한테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네. 그 작은 희망이 그걸 찾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심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토요일이랑 일요일에 시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합장에 가서 제가 심판을 보면 심판으로서의 그 순간 대접을 받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 이 자존감이 가라앉았던 것들이 살짝 올라와요. 네. 그러면은 그런 기분을 조금 더 길게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겨우 사단을 따서 사범 자격증을 따고 겨루기 심판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지금 내가 겨루기 심판만 보는 걸로 끝을 내지 말고 조금 더 앞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잡고 거기에 대한 목표를 좀 세우고 이렇게 해서 자꾸 주저앉는 나를 조금 일으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작은 목표를 하나씩 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하나씩 생기면서 이 마음이 추스러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목표가 없고 가는 방향이 오로지 빚만 갚는 거야 이러면은 자꾸 주저앉고 사람이 작아지고 이러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고 근데 다른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그 방향을 보면서 내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덮어져요. 그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시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는 자존감이 뭉개졌을 때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바닥에 딱 눌러붙어갖고 더 이상 내가 여기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네. 나 왜 이러고 있지?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한번 자문을 하고 그렇게 한번 던져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일으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를 하나씩 해서 힘든 와중에 5단 승단 심사 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품새 심판이라던가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겨우 조금씩 올려놓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 목표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 수 있구나.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뭘 보고 간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다가 이제 인생을 가르는 것은 꿈의 차이다 네. 라고 하신 거군요. 네.
작가님 꿈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꿈이 없는 거는 삶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해요. 왜냐하면 그냥 태어나서 죽는 거는 존재 가치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로 끝을 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솔직히 동물이랑과는 우리가 키우는 동물이랑 다른 거는 자신이 생각을 하고 꿈을 갖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된다라고 하는 건 본인의 생각이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꿈이 없다는 거는 자신이 뭐가 되고 싶은 게 없는 거고 그냥 태어나서 그냥 먹고 자고 즐기고 그냥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꿈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올바른 제대로 아까 나 죽었을 때 내가 죽을 때 아, 나 잘 살았어 잘 살아왔어 라고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주변을 보면은 실제로 꿈이 없다라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좀 어떻게 좀 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상당히 건방질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 가게, 구멍가게를 할 때 저희 집에 이제 찾아오던 손님 중에 한 분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 보이는 분인데 아기를 데리고 저희 가게 앞을 또 다 같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근데 저는 그분의 그 아기는 안 보이고 그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네. 하루 종일. 그래서 나는 저렇게는 안 살 거야. 꿈도 없이 너무 무의미해 보이고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 보이는데 왜 저러고 살지?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분의 꿈은 그 아기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고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고 나름대로의 뭔가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게 꿈이 됐던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됐던 이게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건 차이가 있는데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느냐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꿈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있고 방향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꿈이 없어 나는 목표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목표가 없거나 꿈이 없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본인이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아 내가 이쪽으로다가 꿈을 갖고 있었던 거구나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단지 못 찾을 뿐이지 없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뭘 해야 기쁘고 좋은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다가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나는 어떤 아이가 하루 종일 게임을 한다고 해서 예전에는 게임만 하면은 그 페인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게임만 하고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게이머 그 돈도 잘 벌어요.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최상인데 그러니까 시대는 변해가고 있고 자신이 뭘 원하는지는 본인이 즐겁고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일이 본인이 원하는 거라서 그쪽으로다가 개발을 하면서 움직이면 그게 본인의 목표이고 본인의 꿈이 될 수 있는 건데 단지 본인이 못 느끼고 알지 못하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잠깐 이제 큰 빚을 지던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다 갚으셨지만 그때 사실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빚에 쫓기고 짓눌린 삶을 사셨는데 작가님 책에서 이제 빚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럼 뭐가 대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남편한테 빚이 얼마라고도 말을 안 하고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된다. 그것만 갚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달은 더 큰 돈. 그 다음 달은 더 큰 돈. 네. 그게 사람을 피를 말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중압감이 생겼었는데 이제 저한테 실명 위기가 딱 오다 보니까 중심성 망막증이라고 해서 망막에 시신경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시신경이 왼쪽 오른쪽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쪽에서 시신경이 죽어가면서 이게 죽는 속도에 따라서 양쪽이 다 실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망막에서 시신경이 분리가 된 상태고 망막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구멍으로 물이 차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면 이 망막에 빛이 반사가 돼서 보이는 게 우리가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물방울이 까만 그림자로 잡혀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실내에 들어오면 이렇게 사물이 보여야 되는데 물방울이 까만 그림자로 잡혀 보이니까 왼쪽 오른쪽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은 자꾸 점점점 커지고 그리고 실명이 되는데 단지 실명이 아니라 눈알이 썩는데요. 속에서 그 물 때문에. 네, 네. 그러면 그 썩는 눈알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눈알을 빼고 이
인공 눈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상황을 설명해 줄 때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얼굴 표정에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러다 좋아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실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표정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실명이라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인공 눈을 넣어야 되는 거. 눈알을 빼고 인공 눈을 넣고 내가 앞을 못 보게 되고 지금은 한쪽이지만 시신경이 죽어가는 속도에 따라서 양쪽을 다 못 보게 되고 이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빛은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가 됐던 내가 건강하고 눈 앞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만 하면 그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작은 언니가 네. 피부암으로 죽고 그럴 때도 그 건강의 소중함을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래 그나마 내가 내 몸으로 겪은 게 아니라서 그랬는지 네. 쉽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상 내 몸으로 실명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나 크게 와서 그게 나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스트레스를 있는 대로 받게 했던 그 빛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랬던 것들이 너무 무의미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 막상 내가 실명이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안마를 배워야 되나? 뭘 해야 되지? 이런저런 생각에 정말 막연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 빛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건강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 건강을 내가 지키지 못한 것도 속이 상하고 네.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진짜 이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다. 그 생각을 그때 너무 많이 했죠. 그게 이제 치료가 다 되신 건가요? 네. 다행이다. 네. 이제 작가님 책을 읽고 분명히 어떤 느낌을 받으실 분들은 삶이 굉장히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삶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실제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처음에 딱 맞닥뜨렸을 때 네. 실명 위기에 있고 빚은 얼마인지도 모르게 산더미처럼 있고 제가 25만 원씩 3년을 모아야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적금을 들고 있었는데 네. 그 적금이 1000만 원이 되기 전에 남편이 돈을 조금 모아놓으면 그걸 귀신같이 알아요. 네. 그 돈을 찾게 만들고 해서 결국은 돈 1000만 원을 만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1억이 빚이라고 하면 그 25만 원씩 1000만 원씩 갚는 게 3년인데 1억이면 이거는 그쵸. 너무 끔찍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계산을 해서 네. 그때 당시에. 근데 막상 실명 위기에 있고 이제 그 빛이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너무 막막했을 때 이 종이 하나에 네. 연필을 꺼내서 반을 네. 갈라갖고 적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나한테 있는 게 뭐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적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빌라 하나 갖고 있던 거를 팔아서 그걸 갖다가 이제 빚을 갚는 데다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네. 그게 빚이 다 갚아지질 않는 입장이었고 또 이제 실명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실명이 언제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씩 하나씩 적다 보니까 정말로 나한테 소중한 건 나한테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나한테 소중한 우리 엄마, 우리 네. 아이들 다 나한테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래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걸 잃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가족이 있는데 내가 뭘 잃었어? 단지 그 돈? 이 건강? 이 건강은 어떻게든 한번 회복 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아 이제는 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네 내가 지금 크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그래서 그럼 돈만 벌면 되는데 그거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포괄적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퍼져 있던 것 같은 것이 하나로 이렇게 딱 묶여서 정리가 된 듯한 느낌? 그런 기분에 마음이 어느 정도는 좀 홀가분해졌었어요. 그렇게 정리하면서. 그러고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하자. 지금 실명 판정 위기에, 실명 인정 위기에는 있지만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내가 그 과정이었으니까 운전면허증 마저 따고 또 내가 아이들 그 교재에 그거를 판매하고 있던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일에서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게 됐던 것 같아요. 적는다는 게 참 그렇게 큰 효과를 가져왔네요. 네. 그걸 적기 전에는 네. 뭐가 문제인지 너무 그냥 이 전부 다가 문제로 느껴졌었어요. 모든 게 다. 그리고 그게 나한테 너무 큰 짐이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근데 그렇게 적으면서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게 나한테 그대로 있다는 거에 너무 크게 감사했어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우리 작은 언니 잃었을 때 그 모습을 너무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나는 아직 있잖아. 그래서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정말 크고 작은 시련들을 많이 이겨내셨는데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시련을 사실 겪고 있겠죠. 시련을 지금 부딪힌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이렇게 하면 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라든지 그 겪을 때는요 네. 그냥 내가 겪는 게 제일 크고 나만큼 힘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지옥 같다라는 생각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치유라는 그 책을 쓴 그 작가님이 쓴 게 암 네. 환자가 네. 이제 암 선고를 받고 그 예후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이제 그 놀란 가슴을 갖고 이제 이분을 찾아와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의사는 아닌데 가운을 안 입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자기 말에 신뢰가 없고 안 믿을까 봐 네. 잠시만 기다리게 하고 가운을 입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굉장히 좋은 모닝콜을 받은 거 당신의 그 나쁜 습관을 바꾸면 지금보다 그걸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걸 고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몸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 말이 그때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내용인데 우리의 삶에 내가 힘들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고달프고 네. 괴롭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좋은 모닝콜이 온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이 단지 힘들었던 거면 그냥 시간이 힘든 시간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 속에 이 상황에서는 이걸 알게 되고 다음에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걸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보물을 깨달음을 주기 위한 그런 보물들을 곳곳에다 다 숨겨놓고 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보물을 찾는 것 같은 네. 지나놓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면 그 힘든 상황이 왜 왔는지 본인이 그 안에서 작게라도 뭔가 깨달을 수 있으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 그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큰 좋은 모닝콜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훨씬 더 가볍지 않을까 그 시간 지나가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원망스럽고 욕도 죽어서 없는 네. 사람 욕도 하고 정말 수년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욕하면서 원망하고 그런 시간들이 더 괴로웠어요. 차라리 그 안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이 안에서 내가 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겪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안에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면 분명히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더 큰 게 얻어져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날이 그날이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보다 어쩌면 지금 힘든 시간을 겪어서 본인이 얻을 걸 얻고 깨달을 걸 깨닫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자신의 삶이 아 정말 나 잘 살아왔어 라는 뿌듯함 느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지금 시련에 부딪혀서 그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분들은 미래가 안 보여서 그랬을 거예요. 암담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네. 근데 잠시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암담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나놓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지나놓고 나니까 솔직히 그래요. 그때 네. 당시에는 저도 죽음을 생각했었거든요. 빚도 있고 실명이 된다 하고 네. 정말 앞이 캄캄해서 한 달간 죽으려고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녔었거든요. 엄마한테는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갔다가 하루 종일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네.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생각도 하면서 내가 실명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오히려 더 짐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러고 빚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내가 무슨 수로 갚아? 이런 생각. 남편이 과연, 그때는 남편이 아직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앞이 캄캄한 게 안 네. 보였어요. 정말로. 너무 답답하고 진짜 암담하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미래가 답이 없어. 미래가 안 보여. 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결국은 저희 작은 언니가 먼저 세상을 가면서 자식 잃은 부모의 모습이 어떤 줄 알잖아요. 네. 그 모습을 너무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또다시 그럴 수는 없다 생각이 들었고, 또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네. 우리 엄마가 떠맡아서 우리 엄마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 이건 아니다 이 생각을 지워버리자, 그러고는 이제 살 길을 찾느라고 찾았는데 정말 저에게는 행운인 거죠. 너무 큰 행운. 그래서 건강도 찾게 됐고, 건강을 찾게 되니까 방향 처음 살아보는 거니까 제대로 잘 살았다라고 뭐 이렇게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좌충우돌 막 부딪히면서 그래도 견디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 보니까 그때 잘 견디고 잘 참았다. 그때 그 나쁜 생각했던 거, 그때 그걸 내가 실행하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살짝만 다른 각도에서 본인이 세상을 본다면 본인한테 그 시련이 오는 거는 그보다 더한 축복, 더한 복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됐던 말이 그거였거든요. 신의 선물을 줄 때 네. 고통의 보자기에 싸서 준다. 그 고통의 보자기에 싸서 주는 이유는 이 사람한테 선물을 주고자 해서 신이 큰 선물을 확 내려버렸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릇이 요만밖에 안 해. 근데 너무 큰 거를 주니까 그릇이 깨져버리더래요.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먼저 고통을 막 줘서 그릇을 키운대요. 그릇을 키워서 큰 것만큼의 선물을 담아준대요. 그리고 이 고통은 본인이 견딜 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정말로 힘이 많이 됐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 나한테는 너무 크게 느껴지는데 나한테 그만큼의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라면 그래 달게 받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본인에게 정말 큰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지금 힘든 것만 보지 말고 힘든 것만, 지금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네. 내가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힘든 상황, 이 환경만 자꾸 보게 되면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고. 그런데 잠깐만 요 힘든 상황에서 다른 거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 힘든 상황에서 다른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그쪽으로 가요. 그 다른 게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목표, 꿈 이런 게 너무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씩 찾아가지고 그 목표라는 걸 하나 정해놓고 이 힘든 거 밖에다 그걸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결국은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아 나 정말 죽음밖에 내가 할 게 없나 라고 생각이 들 때 네. 그때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본인이 잘 생각해 보면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 하고 싶은 거 한 번은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세상에. 그 요즘에 좀 자존감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내가 절대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요즘은 그 상대적인 그쵸. 박탈감이나 이런 거에 자존감이 그쵸. 하락이 큰 것 같아요. 또 네. SNS가 많이 발달하면서 뭐 인스타그램에 이런 거 보면은 다 잘 나가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나만 이렇게 사나 싶기도 하고 네. 나 자신이 되게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 또 어떤 걸 좀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심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동료 심판원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걸 보면 네. 외국에서 활동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많이 올려요. 그럼 저는 영어 외국 것도 못하고 나는 지금 빚을 갚기 위해서 네. 용역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녹슨 그릇을 닦고 또 청소업체의 일부에 내가 들어가서 그 입주 청소라던가 뭐 독서실 청소라던가 이런 청소도 하고 또 학교 큰 넓은 교실 바닥을 이렇게 네. 반질반질하게 하기 위해서 약치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양동이 들고 다니면서 그런 것도 청소도 하고 생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네. 이제 외국어를 하면서 심판 생활하면서 그 사진들을 찍어서 올려요. 네.
네. 그러면은 그걸 안 보면 되는데. 맞아요. 안 보면 되는데 굳이 그게 또 눈에 보여. 그리고 또 굳이 그게 또 궁금해. 네. 그러면서 이 상대적으로 정말 나는 이 진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일 자체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아주 상위권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진짜 바닥에서 마지막으로 네. 내가 급하니까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자존감이 바닥에 진짜 눌러붙어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나한테 꿈을 갖게 해주는 건 너무 중요해요. 꿈이 없으면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서 그 상태로 그냥 쭉 가겠지만 나는 아직 진행형이에요. 여기 가서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앞을 보고 갈 수가 있게 스스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자존감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존감이 자꾸 내려앉는 거는 본인한테 꿈이 없는 거, 본인 자신의 미래를 믿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는 나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계속 여기 앉아서 이러고 주저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내 미래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내 미래를 위해서 자꾸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네. 그런 목표를 정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의 새우 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꾼다 네, 뭐 네, 이런 네, 말하고 네. 좀 일맥 네, 선통하네요. 네. 근데 그런 꿈이 없으면 네. 정말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외국어를 못한 것도 이제 그래서 나도 영어 한번 공부해봐야지. 아 그래서 책에 영어 공부하는 네. 거 쓰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작게 이제 시도를 해서 안 되는데 자꾸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달간 무료로 한번 해봐라 해서 지금 그것도 시도해보고 있고 앱을 깔아서 이제 뭐 하는 거 그것도 해보고 있고 네. 될 때까지 해보려고요. 아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진짜. 그 세상에서 나만 힘든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정말 본인이 겪은 거는 본인한테 당하는 건 자기만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힘든 걸. 그런데 건강 잃은 사람들을 상대해보면 그 마음이 달라질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건강 잃기 전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딱 건강을 잃고 나니까 건강을 회복하는 게 목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명위기에 딱 들어서니까 이 눈이 정상적으로 왔으면 좋겠다. 건강해지고 싶은 그런 쪽에다가 이 네. 목표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이고 네.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러려면 근데 또 정말로 극단적으로 힘든 암이라던가 뭐 이렇게 좀 힘들다 하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도 본인이 원하는 걸 못 얻을 때가 많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건강하다라고 생각이 건강하다면 이미 건강해지기 위해서 써야 하는 돈과 시간을 이미 다 벌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거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건강 잃으신 분들은 건강을 찾기 위해서 온갖 정말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나한테 있는 거니까. 그럼 그만큼을 벌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그 미래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면 지금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훨씬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많은 유리한 입장이죠. 그리고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요 정말 많이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자기가 처해 있는 그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거를 극복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한테는 지금 최대한의 좋은 조건이죠. 성공하기 위한. 지금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네. 그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자 성공을 했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나도 지금 그 조건에 있으니까 얼마나 큰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성공의 이제 네. 조건 중 하나가 결핍이네요. 그렇죠. 네. 내가 부족한 게 많고 나한테 결여된 게 결핍된 게 많다 보니까 그걸 채우고 싶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들 성공한 거고 그렇게 성공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나한텐 지금 부족한 게 많고 결핍이 많고 힘든 상황이 많잖아. 그러면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죠. 많은 생각 하긴 하네요 진짜. 작가님은 정말 어렵고 힘든 난관과 시련들
이겨냈었다 생각 들거든요. 네.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제가 네. 할 수 있는 거, 제가 또 하나의 별명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어렸을 때 말바퀴. 네.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이렇게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거를 계속 떠드는 거예요. 아, 네네. 네.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말바퀴.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걸 또 은근 좋아하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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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잠깐은 또 강의도 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네. 이 말바퀴의 그 별명처럼 제가 말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영역,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더 높여서 그렇게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지금 이 성장 일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잘 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성장을 원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 내가 과연 성장을 하고 있는 건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제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네.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단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한 거라면 어제보다는 요만큼 더 성장한 거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보시는 분들이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야기지만 어떤 시인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자기가 이제 글을 쓰다가 마당을 나갔는데 소나무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더래요. 근데 아, 우리 마당에 소나무가 있었구나. 그 향기를 맡으면서 새삼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소나무 향이 진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소나무를 살펴봤는데 네. 이제 간밤에 태풍으로다가 소나무 가지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가지가 부러지면서 상처가 난 거잖아요. 근데 소나무는 상처가 나니까 저렇게 좋은 향을 내는구나. 근데 사람은 다치면 향이 안 나잖아요. 잘못해서 상처를 잘 간수하지 못하면 곰고 오히려 안 좋은 냄새가 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영혼이 다쳤을 때, 그러니까 살면서 이 삶의 버거움에 이런저런 시련 속에 그 영혼이 다쳤을 때 그 영혼이 치료가 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는 사람에게서도 그와 같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면 그렇게 향기 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향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고 자신의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전부 다 그와 같은 향기를 갖고 있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향기 있는 사람이고 싶고요. 그래서 모두 다 힘을 내시고 하루하루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네. 지금보다 더 많이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의 저자 이영숙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네.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